안녕하세요. 무아연구실 TV 구독자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규모가 좀 크기도 했고 공정이 좀 복잡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파구에 있는 상가주택이었어요. 아래층 부분이 근생이 하나 있고 옥탑층이나 꼭대기층 두 개층을 주인 세대가 사용하시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노력의 결실로 좋은 곳에 좋은 건물을 지으셨는데,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인테리어가 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우리 가족분들께서 이대로 만들었다가는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다 중단하시고 SOS를 치셨습니다. 저희가 싹 다시 이제 리뉴얼을 했었던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의 면적은 두 개층이고요.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를 포함해서 47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위층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를 포함해서 30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토탈 면적이 77평 정도 되는 좀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움직일 수 없는 골절벽이 많은 공간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가족의 이야기와 니즈나 필요들을 담아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잘 봐요. 여기에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 성인 자녀, 아들, 딸이 계셨어요. 요게 좀 재밌는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개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이 집에 계시는 따님의 취향이 좀 달라서 두 개층을 좀 다른 취향으로 반영을 했었고요.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납 공간이 좀 많이 부족했고 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최대한 심플하게 앉는 공간과 수납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되게 슴슴하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슬라이딩으로 중문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실과 주방은 함께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황을 보시면은 굉장히 구조가 독특합니다. 주방 부분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쭉 내려오다가 거실 부분이 조금 넓어지는 구조예요. 얘가 정렬이 안 되니까 공간이 복잡해 보이는, 넓은데 넓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실부터 제가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실은 일단 우리 고객님들께서 원하셨던 게 따뜻하고 모던하고 좀 개방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개방감이 돋보이도록 저희가 배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분께서 집에 들어오시면은 TV를 시청하시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 되게 유일한 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TV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제가 계획을 해드렸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비포를 보시면은 외부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는 가로로 긴 공간과 주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공간을 저희가 좀 디바이드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주방을 주로 사용하신 아내분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대면형 구조가 하고 싶은데 방문이 또 오른쪽에 현관 반대편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가로로 가로지르는 대면형 주방을 나와버리면 주방 안으로 해서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생활하시는 스타일 자체가 다행도실이 꼭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구조를 다 개방형으로 만들어버리면 다행도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기존에 이렇게 꺾여 들어간 이 부분 벽에 저희가 면정리를 딱 했고요. 그리고 이 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일랜드와 식탁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세로로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가끔 말씀드리죠. 대면형 주방이라고 하면 뭔가를 마주 봐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대면형 주방은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가족과 거실의 리빙룸에 누인 우리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저는 대면형 주방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세로든 가로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 배치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꿀팁 하나 드릴 거예요. 이렇게 아일랜드 혹은 가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배치를 할 때 그 공간의 형태를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생겼죠? 직사각형으로 세로로 길게 생겼죠.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따라가서 세로 배치를 해주면 공간의 깊이감이 훨씬 더 더해지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를 가운데 배치를 하고 로테이트 할 수 있는 동선을 제가 만들어 드렸죠. 왜냐면 여기 화장실도 있고 드레스룸도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주방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셰프 컬렉션 이 냉장고를 꼭 좀 가지고 오고 싶어 하셨어요. 이것과 냉장고 두 대를 더 넣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던 게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소가전장과 커피머신이나 이런 걸 올려놓을 수 있는 저희가 수납장 겸 바를 좀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보조주방을 지금 만들어 드리면서 냉장고를 안으로 좀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면에서 보시면 이 냉장고가 하나도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잘 찾아서 넣어 드렸고 그 옆에는 세미 빌트인으로 냉장고가 더 들어가고요. 이렇게 도어를 열고 나가면은 여기에 또 우리 남편분께서 생선을 좋아하십니다. 생선을 구워서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주방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비포 도면과 애프터를 봤을 때 공간이 굉장히 정리가 돼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집에서
디자인적 포인트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현관을 들어왔을 때 우리 위층 계단으로 가는 그 계단실이 있죠. 여기를 저희가 살짝 인방을 내려가지고 요 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히든도어로 다 썼죠. 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상부에 이 10m가 넘는 간접 조명이 딱 들어갑니다. 그 앞에 9m 정도 되는 이 마그네틱 레일이 딱 들어가요. 세로로 긴 공간에 세로로 엄청 파워풀한 조명들이 이 방향성을 잡아주고 또 아일랜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좁고 길다란 느낌보다는 이걸 좀 더 극대화시켜서 디자인적으로 힘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그러면 안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TV를 보는 게 되게 스트레스 해소의 큰 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안방도 침대에 누워서 TV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TV와 침대의 배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침대 오른쪽 편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는 뭐가 들어오느냐? 안마의자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안마의자에 누워서도 TV를 보실 수 있게끔 저기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창문을 면해서 저희가 헤드홀을 이렇게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단열 부분만 잘 신경을 쓰면 이런 배치 도 되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형태가 바뀔 수 있겠으나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이 배치가 이분들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화장실이 너무 조그매요. 원하시는 건 굉장히 큰 화장실을 원하셨는데 좀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이 공간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털 수 있었던 이게 이제 조적 벽체여가지고 이 벽체를 터서 저희가 화장실을 좀 바깥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보시면은 굉장히 정갈하고 길죠. 변기도 좀 이동하고 확장하고 공사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구독자분들 팁을 좀 드릴게요. 안방 화장실도 이렇게 확장을 해버렸더니 세로로 긴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집들은 공간적으로 개방감을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가로로 결이 있는 저희가 타일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이십니까? 공간에 조금 더 이렇게 확장감이 있고 연결감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화장실 앞쪽에 화장대를 만들어 드렸던 이유는 우리 아내분께서는 드레스룸에서 화장을 하지 않으시고 씻고 나오셔서 안방에서 화장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크진 않지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허술한 컬러를 잘 입혀서 작고 아름다운 파우더 공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럼 이왕에 남은 드레스룸으로 한번 가보시죠. 드레스룸도 장난 아닙니다. 요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드레스룸 있잖아요. 막 조명 들어오고 유리로 되어 있고 오픈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근데 이제 디자인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예쁘긴 하죠. 예쁘긴 한데 사실 그렇게 드레스룸이 어디 쇼윈도처럼 깨끗하게 유지가 되려면 그만한 수납을 위한 드레스룸 하나 더 숨어 있어야 돼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고객님들도 오픈형 장으로 다 하고 싶다, 그래서 예쁘게 좀 걸어놓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로망은 잘 알겠으나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드레스룸에서는 저희가 그런 동선과 기능과 약간 멋스러움을 좀 감안한 드레스룸이니까 이 구조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면이 오픈장으로 되어 있는데 키 큰 붙박이장을 꼭 저희가 좀 설득을 해서 넣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이불과 계절 옷들 같은 것들 좀 숨기고 싶은 옷들이 여기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악세사리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면은 겉옷들이 있습니다. 바지 있고 뭐 셔츠 있고 티셔츠 있고 그리고 문으로 돌아 나갈 때 여기 아우터가 걸려 있어요. 요거의 아우터 옆에 뭐가 있느냐? 또 가방 선반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입어 나가면서 가방 챙기고 악세사리까지 딱 하고 출동하시면 딱 맞겠죠. 여러분 여기 유리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움직이면서 내가 옷매무새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오픈형 옷걸이에 옷을 좀 많이 걸어놨을 때 얘가 가리는 용도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정도는 차폐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제안드려서 이렇게 디자인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 뭐가 남았죠? 우리 아드님 방과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요. 공용 화장실은 크지 않아서 저희가 가장 깨끗하고 심플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아드님 방은 좋아하는 색깔을 저희가 여쭤봐서 포인트 컬러 기성각으로 잘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층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무드와 전혀 다른 위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떠세요? 분위기가 확 다르죠. 아래층은 이제 부모님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고요. 그 위층은 이제 자녀분의 취향이 좀 많이 반영된 곳이고요. 이런 두 가지의 무드가 섞여 있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도 타일로 되어 있고 아래층은 원목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실 같은 경우에 딱 왔을 때 이거 재밌지 않으세요?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 리딩 누크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되게 아늑한 곳을 리딩 누크라 그러는데 따님께서 독서에 진심이셔가지고 이 공간을 꼭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처음에 왔을 때
때는 이상한 형태의 리드노프가 있어서 저희가 다 철거를 하고 면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저 창문이 사선이에요. 여기가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사선 제한 때문에 지붕이 꺾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선의 면과 우리가 장을 만들음에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깨끗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사람이 이렇게 기댔을 때 책을 보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각도로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알값을 양쪽에다 이렇게 줬죠. 지금 봐도 참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은 저희가 소파 대신에 이렇게 1인 체어를 제안을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지금 테라스가 이 뒤에 면에 있죠. 통로가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는 소파를 놓는 순간 너무 공간이 복잡해 보여서 1인 체어를 제안을 드리고 또 TV도 보실 수 있고 홈트레이닝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위층의 주방 같은 경우에는 메인 주방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막 으다다한 요리나 이런 걸 하고 싶지도 않으시고 그런 계획도 없으셔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좀 유니크하고 키치한 이런 재기발랄한 이런 디자인을 원하셔서 제가 작은 홈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드렸고요. 앞에는 조그만 식탁이 놓여질 거고요. 나름 대면형으로 제안 드렸던 이유가 주방이 있긴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느냐, 테라스 공간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 물라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줘야 돼요. 그 의미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이 자녀방은 굉장히 재능이 많으신 아주 멋진 분이셨는데 이분의 취향이 듬뿍 담겨있는 자녀방 구성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따님방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이 집이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지붕이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박봉인 거죠, 약간 형태가. 그래서 지금 침대가 있는 그 부분도 사선으로 되어 있고 창문은 이 부분도 사선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뭘 배치했을 때 내 머리 위로 뭔가 올라오니까 되게 이게 좀 불편한 구조가 있어서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침대를 측면으로 면하는 이쪽 부분에 벽을 수직으로 내렸는데 딱 수납장이 나올 만큼의 폭을 파가지고 저희가 매립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조명도 넣어드리고 컬러도 집어넣어 드리고 그래서 들어왔을 때 한 면 정도는 수직으로 떨어지고 침대하고 면해서 침대의 높이에 맞게끔 이렇게 인서트된 수납이 있고요. 침대 헤드가 면한 이벽까지 수직으로 내려보니까 방이 너무 조그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헤드월이 닿는 그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목공으로 막아 올려서 침대와 이 헤드월이 수직으로 만들고 그 위에 공간만 살짝 사선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졌는데 벽체가 앞으로 쏟아져서 답답한 느낌이 드시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공간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자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기존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폭 파여진 공간이 있죠.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쓰임새가 되게 모호한 공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공간들은 뭐로 쓰느냐, 이 문짝 달아가지고 창고금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 이 따님분의 성향이 내밀하고 조용하고 나만의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가 아예 단상을 살짝 올려서 혼자만의 온전한 쉼터 같은 곳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작지만 이런 공간 하나가 내 스스로 내면을 좀 지키고 되돌아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사용하시는 따님분과 공간이 되게 잘 매칭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또 굉장히 아름답고 유니크하고 기능적입니다. 잠깐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여기 화장실은 비포 구조가 조금 길다 보니까 기존 배치가 되게 웃겼어요. 들어가자마자 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는데 굉장히 또 큰 샤워실이 이렇게 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변기를 옮겼어요, 아예. 여러분, 변기 제가 함부로 옮기면 안 되고 어렵다 말씀드렸죠. 왜 옮길 수 있었느냐, 이 집이 내 소유의 건물이고 아래층 위층이 있다 보니까 내가 청공을 해도 아래집 천장에서 배관을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기 공간과 샤워 공간을 저희가 따로 분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문 열었을 때 입구 공간을 세면대와 건식 파우더룸을 만들어 드렸어요. 약간 프로방스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러블리하고 아름답죠. 좀 쇼룸 같은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근데 저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우리 집에 막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픈 드레스룸 구조로 옷을 거실 때로 말씀드리고 또 숨길 수 있는 옷들은 옷장에다 거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화장대가 안쪽에 있는데요. 여기는 보시면 화장품 냉장고도 아랫부분에 배치되어 있고 여기가 핑크 계열의 대리석을 정말 어렵게 공수를 해서 무드가 딱 맞아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그 부분에는 가방과 또 향수가 예쁜 게 있으셔가지고 그 향수를 진열하는 좀 독특한 컬러의 향수 진열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면 여기에 몇 벌의 옷이 걸려있고 예쁜 구두도 놓여져 있고 가방도 올라가 있고 향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로망을 한번 가져볼 법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늑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 계단실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요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계단실이 좀 이런 난간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투박했었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되게 모던하고 심플한 걸 원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싹 다 철거를 하고 원봉이라 부르는 이 환봉? 이 봉으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지금 난간을 새로 만들어 드렸죠. 굉장히 모던하고 아름답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녀분들이 어리신 집에는 이 디테일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안전상으로 구조는 받치긴 하지만 애기들이 막 흔들고 올라타기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요 디테일이나 이런 얇은 디테일들은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제가 비추드린다는 거. 그리고 계단실 하부 공간은 시커멓게 비어있어서 저희가 적절하게 막 가서 창고 공간으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디자인해드렸는데 아마 골프백 같은 것들 넣어놓고 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집이 커서 되게 여러 설명을 드렸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준공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골조가 다 올라가기 전에는 약간 구조 변경을 통해서 변경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규모 건설사가 보통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대부분 비내륙백이어도 되는 것들도 다 골조로 쳐버려요. 그게 이제 조적공사가 안 들어와도 되니까 이제 공정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을 좀 고려해서 힘 받는 데와 힘 받지 않는 데들은 건식벽으로 저는 만들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철거할 때 불가능해요. 거의 이 새 건물을 뭐 대수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저희한테 컨택을 해주시면 제가 좀 가이드를 해주면서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저희 열심히 살아서 무아와 함께 좋은 집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프로젝트로 찾아뵙겠습니다.